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늘 뉴스룸은 세월호가 인양돼 있는 이곳 목포신항에서 진행합니다. 제 뒤편의 세월호는 갈수록 더 검붉게 녹이 슬고 있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은 시간이 지나도 고통이 무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뉴스룸은 아직 현재 진행형인 참사를 다각도로 조명하려 합니다. 또 오늘 총선 참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예상했던 반성이나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서울 상암 스튜디오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오늘까지 10년을 이은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세월호는 녹슬어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10년 전 오늘 이 배는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476명을 태운 6,800톤급 배가 균형을 잃고 기울었고 2시간 반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172명이 구조됐고 304명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신이라도 찾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했고 7달 동안 295명을 수습했습니다. 아직 9명이 배에 남았습니다. 실종자를 찾고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양을 결정했습니다. 비용과 방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배는 1901일 만에 무태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가 있던 자리와 꺼내올린 배 안에서 4명을 더 수습했습니다. 결국 실종자 9명 가운데 5명은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침몰비 10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공감했지만 인재와 참사는 반복됐습니다. 과연 그때보다 안전한 사회가 됐느냐는 물음과 함께 녹슨 세월호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